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주고받고 인사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아멘. 이게 우리 교회 인사법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부르는 이 자연 만물과 우주,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고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세상이야, 이건 내 나라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들은 이 세상을 보면서 자연, 우주, 세상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것이 내가 만든 내 세상이라고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태초에 자기 나라를 만드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따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말 자체가 하늘 천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하늘 어디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설교를 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세상을 말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온갖 지혜와 하나님의 신성을 다 이 세상 구석구석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즉 하나님의 나라인 이 세상을 관리할 수 있도록 대리인을 만드셨는데 그 대리인은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영화와 전기로 그에게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모형이고 하나님의 분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인 인간을 자기 아들로 여기시고 자기의 온갖 신성으로 충만하게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세상인 이 모든 피조세계를 관리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잘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소임을 잘 감당한다면 인간이 가는 그 모든 곳에는 사막이 변화하여 꽃동산이 될 것이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가 가는 곳은 에덴동산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사막과 같이 황량한 곳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대리인인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소임을 잘 감당했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등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한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시작. 우리 사모님이 암송 1번 하니까 암송 2번, 암송 3번. 이 번호를 왜 붙이냐면요, 잊지 않으려고 그래요. 순서대로 잘 저장을 해놔야 잊지 않거든요. 순서가 있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잘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후에 배우고 있는 교회 생활 용어 사전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은 차곡차곡 세워질 수 있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죄를 설명한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등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우리 자신도 타락하고 우리가 사는 그 가정이나 환경이나 지구나 우주도 결국 망가뜨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죄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 아담의 죄입니다. 아담의 죄는 내가 하나님 되어야겠다. 그 다음 가인의 죄입니다. 가인의 죄는 동생을 향하여 나는 네보다는 낫다. 그 다음 라멕의 죄입니다. 라멕의 죄는 내가 이 원한을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 다음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건 맞지만 사람의 자녀들인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살고 싶다. 이것이 노아 시대의 죄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던 시대의 죄,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 이와 같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고, 이런 죄 때문에 인간은 동생을 살인하게 되고, 이런 죄 때문에 인간은 원한을 풀지 않고 보복하면서 살게 되고, 이런 죄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살아가는 고귀한 삶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악하고 세속적인 성공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죄 때문에 인간은 서로서로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로 아는 바벨탑을 쌓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대리인들, 즉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이처럼 힘든 곳, 불행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 인간과 이 세상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피조세계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관심을
뜨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교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잊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혼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시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기 위하여 한 사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한번 합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때 홍수 가운데서 일어난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져 버린 인류를 위하여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은 한 부부를 통하여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한 가족, 노아 가족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노아는 신대륙에, 신천지에, 신천지 하니까 이단이 생각나는데 그 신천지 말고요. 노아 시대 때 모든 땅이 물 아래 가르쳤잖아요. 물에서부터 물이 빠지고 물에서부터 솟아나온 신천지. 아 이상하네. 새로운 땅이라고 합시다. 신대륙이라고 합시다. 신대륙. 노아와 그 자녀들이 노아의 가족이 신대륙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만들겠다. 처음에는 한 부부를, 그 다음에 한 가족을,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고 이 피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에 무슨 일? 세상 피조 세계를 회복하고 모든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 족장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지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왜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일하시는가? 이 목소리가 고르지 않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일하시는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 두 가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십니까? 설교 시간에 묻지 말라고 했는데 또 물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거니까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 아니고
하나님의 신성을 다 담았어요. 여러분 꽃 한 송이를 보세요.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를 보세요. 얼마나 신비한지요. 이 세상은 그냥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신성을 다 담았다고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해요. 왜 그래요? 그 애 속에 내 피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부모를 사랑해요. 왜 그래요? 그분이 나예요. 나는 그분의 분신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자기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심으셨고 피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모든 지혜와 영광과 인자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이 피조세계를 회복하는 일. 인간도 사람답게 원래 하나님이 지으시던 참인간의 삶, 그 참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아주 존귀하고 당당하고 만족할 줄 알고 소통할 줄 알고 너그럽고 정직하고 이런 삶이죠. 그러나 인간은 지금 추하고 거짓되고 다투고 옹졸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간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회복되어야 이 피조세계도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모든 피조세계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하나님이 그 대리인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일한다고 했죠? 사랑하니까. 무엇 하려고요? 회복하려고요. 인간도 회복하고 피조세계도 회복하고. 그럼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일하실 때는 세 가지 특징인데 첫째는 모든 일은 맡겨놓고 네가 알아서 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네가 모든 것을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모르겠다 하지 않고 일일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감독을 만나면 선수들이 기량이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원래 있던 곳은 갈대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곳은 바벨탑이 세워진 땅이요. 나중에 바벨론이 될 그런 땅이었습니다.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 성을 나온 것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 나온 거예요.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시고 내가 너희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고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씩 하나씩 진행시켜 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를 잘 낳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 불임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대리인이 된 것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피난한 아브라함을 애굽에 갔더니 아브라함의 부인을 애굽 왕이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의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건져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조카와 함께 새 삶을 이루어 나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열두 아들
특별히 요셉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첫째로 하나님이 주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만나니까 애굽으로 피난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너는 흉년을 만났지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삭에게는 가나안 땅에서만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이 부인을 얻어야 되기 위하여 자기 고향에 사람을 보낼 때에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자기 고향 하란으로 보내지 말라고 종에게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는 가나안 땅에서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 에서가 죽인다고 하니까 하란, 즉 아버지,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피난을 갔지요. 거기서 20년간 살다가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는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을 따라서 이집트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대리인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여기서만 끝까지 해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로 가거라. 어떤 때는 사건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어떤 때는 아버지를 따라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어딘가를 떠나온 분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의 입장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딘가를 떠나왔을 때 그것은 이유가 있는데, 그걸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무슨 특별한 이유들을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누군가에게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불러내서 누군가에게 보내는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을 따라온 조카 롯, 이 사람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의 왕을 도와주었습니다. 소돔의 왕이 공격을 받아서 재산과 백성들을 탈취당했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하러 가면서 소돔 왕의 재산도 찾아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자기를 괴롭히던 가나안 왕 아비멜렉에게 축복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집에 왕비의 태를 열어주시고 종들의 태를 열어주셔서 그 가정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아들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이 복을 많이 받아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을 하나님은 또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보냈더니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더니 간수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었더니 이집트의 왕이 복을 받고 모든 이집트 백성들이 흉년으로부터 건지게 되고 근방에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흉년의 죽음에서 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누군가에게 보내시고 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세계에서 강대국인 미국이 있지만 아브라함 시대의 세계에서 강대국은 피라미드를 건축할 수 있는 재력과 기술을 가진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봤을 때 야곱과 그 부족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방랑객들이요, 떠돌이들이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매우 연약한 떠돌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을 불러서 장차 이집트에 다가올 큰 흉년을 예방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집트를 구원하시고 이집트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으실진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선가 여기로 인도하셨다면 그리고 우리를 어디론가 인도해 가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그 기관에게 그 땅에 생명을 공급하고 살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먼저 아브라함 조카 롯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무슨 갈등입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게 된 갈등입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양보해서 갈등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부인을 빼앗기고 또 아비멜렉에게도 한번 부인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우물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서 쓰려고 했는데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와서 가나안의 왕에 속한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뺏어가기를 두 차례나 했지 않습니까?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축복을 해주는 사람인데 아비멜렉은 이삭과 지금 우물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야곱을 부자로 만들기 위함일 뿐 아니라 하나님은 외삼촌 라반에게도 복을 주시려고 야곱을 그리 보냈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라반이 야곱을 못살게 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갈등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죠.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지만 형들과 갈등이 생겨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집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갈등들이 계속 있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세월을 기다립니다. 아마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올곧게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갈등을 겪고 있다면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갈등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도 그 고초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누구에게로 보내십니까? 여러분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저는 저희 가정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새소망 교회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에 축복이 되기 위하여 모든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다 축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아버지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법을 몰라서 자기가 사랑하는 가정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새소망교회 보내심을 받은 것은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으로부터 저도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의 복음을 힘써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도 매우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고 싶다 그런 말씀을 이사야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현대인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또 여호와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하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는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봐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는 막히고 눈은 감기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때 내가 주여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성들은 폐허가 되어 주민이 없고 집에도 사는 사람이 없으며 토지는 황무지가 되고 사람들은 멀리 포로로 잡혀가서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때까지이다. 그러나 10분의 1은 살아남을 것이다. 비록 그것이 다시 소멸될지라도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리면 구루터기는 남아있듯이 이 땅의 거룩한 씨는 그 구루터기처럼 남아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까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저를 보내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거지요. 네가 가서 내 백성에게 전해라.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네가 가서 전할 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해라.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것도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전해라는 겁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깨달아서 돌이키게 되면 큰일이다. 그런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이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전할 때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게 전하라.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회개하지 못하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전하라. 이건 무슨 말이죠?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죽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나는 그 백성을 심판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됩니까? 언제까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황무지와 같고 그런 소경과 같고 귀머거리와 같고 마음이 시멘트와 같은 그런 상태가 언제까지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다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먼 나라로 끌려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땅이 될 때까지다.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소멸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상수리나무가 잘려나가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이 구루터기가 내 백성 거룩한 씨앗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 내가 평생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나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룩한 씨앗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러냈습니까? 바벨탑을 쌓던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빛을 비추고 천하 만민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그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드디어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시고 열두 지파를 나눠주시고 그곳에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내가 이 땅을 동서남북 내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전에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왔던 땅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저는 3년 전에 세수망교회 부임을 하려고 할 때 이주은 집사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이주은 집사님이 저 면목동에 있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목사님 오지 마세요. 목사님은 우리 교회하고 안 맞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잘 아는데 목사님 가지고 있는 목회관은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목사님 그 목회관하고는 다릅니다. 목사님은 얼마 안 있다가 상처를 받고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지 마십시오.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은 못하고 그 말을 안 하니까 제가 몰랐죠. 저는 꿈에 꾼 대로 하나님 제가 세수만 교우들을 섬길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와서 여러분과 함께 저도 성장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땅인 새로운 구루터기요 새로운 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주은 집사님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이주은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기 전에 2014년 추수감사절 때 제가 이 강단에 섰죠. 그때 저는 여기에 다시 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설교한 말 가운데 기억에 가장 남는 말은 이겁니다. 세수만 교회 교우 여러분, 세수만 교회가 다시 일어나려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두 글자를 지워버려야 합니다. 두 글자가 뭐지요? 4년 전에 설교 제목도 아니고 설교 가운데 한 문장 그 가운데 어떤 단어를 말하라고 하니 참 어려운 문제죠. 다시는 여러분을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 유언처럼 진짜 교회를 위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세수만 교회가 다시 일어나려면 우리 마음속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글자를 지워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순종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고. 우리가 이 부흥이라는 글자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서로를 불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표어가 그거지요.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이제 새로 싹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싹이 나야죠. 이전과 똑같은 나무가 되면 안 되죠. 이전과 똑같은 나무가 뭡니까?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더 낫기를 원합니다. 더 크기를 원합니다. 더 훌륭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쫓아서 진심으로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 어려운 일, 내 생각을 내려놓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그때 새로운 순을 우리에게 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그것은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꾼다고 해봅시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못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교회 여러분, 우리 새소망 교회가 부흥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주은 집사님이 저를 그렇게 순수한 목사로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순수한 사람 아닙니다. 저도 얼마나 부흥하고 싶어하고 큰 목회자가 되고 싶은지 저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주은 집사는 사람을 잘못 봤어요. 저도 속물근성이 많은 목사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이 있으면 우쭐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주은 집사는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저에게 가장 힘든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그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그게 제일 힘든 일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돈 없으면 안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인생은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이 세상에 우리가 배운 지식이 많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결단이 없다면 제 설교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될 것이고 듣기는 들어도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성공한 목사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자, 내 생명을 그에게 바치자, 그런 마음을 간직하지 못한다면 저도 눈 먼 목사가 됩니다. 눈 먼 목사에 눈 먼 성도들이 만나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우리 모두 지금 이사야 이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조회강 목사 저것은 아무리 내가 말해줘도 듣지를 못해 저주지요. 새소망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떨어진다면 우리는 저주지요. 새소망 교회 성도들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해할 줄을 모르고 받아들일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평가가 그런 거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죠. 교우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헛 목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을 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제는 둘러둘러 설교하지 않겠다고요. 그러나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아브라함, 이삭, 요셉. 그런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제가 설교하고 난 걸 집에 가서 다시 들어봅니까? 유튜브에 있는 제 설교를 다시 듣고 또 듣습니까?
우리 이장로님, 이찬수 목사님 설교 그만 들으시고 제 설교를 더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제 설교는 TV에 나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찬수 목사님 설교는 TV에 나오는데 제 설교는 TV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은 제 설교를 스마트폰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하고 경쟁하려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목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위하여 설교를 준비한다면 그 말씀은 그 주에 듣고 흘러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듣고 들어서 저 목사가 우리 교회 또 나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지 들어야 할 겁니다. 듣지 않는다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금년 들어서 새롭게 시작한 소그룹 모임도 정성껏 임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제 설교를 처음에 유튜브에 올릴 때 제가 지금 장로님 앉은 자리에서 너무 낯설고 인터넷으로 제 얼굴을 보니까 이상하고 내 친구들이 볼 텐데 너무 낯선 거예요. 내 소리도 너무 이상하고 그래서 쭈조하고 있는데 어느 금요일 밤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깨우침을 주셨어요. 목회가 장난이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 무서운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그 자리에서 저는 잘못했습니다. 목회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사투리를 쓰든지 제가 어리버리한 말을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유튜브로 전파된다면 나는 어떤 평판을 듣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에 있는 제 설교를 듣고 또 듣습니다. 그리고 제 집사람에게 말합니다. 참 설교 잘하지 않냐고. 너무 메시지 좋지 않냐고. 그리고 지금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한테 답을 하고 부지런히 올립니다. 타지크스탄에 있는 선교사 한 사람이 목사님 설교 참 좋네요 하고 지난주에 격려를 해왔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위신, 평판 그건 문제될 거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다는 건 그건 별로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똑같은 이 도전이 우리 교회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혼신을 다해서 참여해야 할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한다. 내가 그분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부지런히 배우는 일에 참여하시고 부지런히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시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는 정말로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할 의사가 있는 분 아멘합시다. 다시 한번 아멘합시다. 교우 여러분 제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나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손을 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여러분의 고원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변화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이 쓰시는 교회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세상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이 아브라함과 그 민족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다시 아브라함이 불려 나왔던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바벨론으로 끌려간 슬픈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우리들 지난 37년 동안의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 마음을 다하여 교제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그리고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들이 될 것을 결단합니다.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교회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 되어서 우리 가는 그 모든 곳에서 갈등을 극복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곳이 바로 우리의 터전이요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곳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대리인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